쌍용차 인수권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주 그 매각에 있어서 굉장히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쌍용차도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 얘기도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SM그룹까지 총뭐 9개사가 지금 뉴스에 뛰어들었다. 이런 소식까지 접해 있습니다. 이재 기자. 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쌍용차는 눈물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근데 그러니까요. 의외로 저도 참 놀랐던 게 초반에 좀 흥행을 하고 있네 이런 느낌 굉장히 오래간만에 좀 받지 않습니까? 네, 이런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무려 9곳의 투자사가 몰려들었다고 하니까 꽤좀 쟁쟁한 그런 경쟁을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패의 기로에서 기회를 거머쥐게 된 데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마음을 바뀌게 한 거잖아요. 그 계기를 보면 업계가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이 다수업체가 계속 이제 인수 의지를 보인 것도 있고 전기차 신차 발표나 자구안, 그러니까 미래 어떻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계속 제시한 거죠. 회사 같은 경우도 잘 되려면 직원들에게 계속적으로 비전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따라오는 거고 그런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 새 디자인 철학도 공개하고 있고 뭐 디자인 스케치도 공개를 하는 모습 좀 적극적이죠. 그리고 지난달 12일부터 평택 공장 생산 라인을 주간 연속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했다. 그리고 이제 고용자 측면에서 별로 좋지 않은 거지만 직원 무급 휴가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이 친환경차에 이제 사력을 다하고 있고 전략적으로도 뭐 제품 출시도 하고 있는데 쌍용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디젤을 좀 고집한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갔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장밋빛 전망이 좀 덜했는데 이런 거좀 바꿔보려고 하는 의지 이런 부분이 좀 먹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인건비도 높아서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 계속 고정비거든요. 그래서 좀 구조조정이 필요했는데 구조조정하려면 노사와의 갈등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제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 안에서도 어쨌든 뭐 긍정적인 초반 협상이긴 하지만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관건은 인수하는 희망 업체들의 질입니다. 옥석을 잘 가려서 인수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 자금력이 결정적인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이후 또 절차가 있는데 이후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M그룹을 비롯해서 눈에 띄는 후보 정리 좀 해볼까요? 네, 김종 기자. SM그룹과 에디슨 모터스, 뭐 기존 인수 의향을 밝혔던 업체들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EAB엔티나, 월드에너시, 인티 EV 등총 9곳이 인수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단 이번 인수전이 SM그룹과 에디슨 모터스, 그리고 카디널 원 모터스 등 3파전으로 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에 저희가 모든 기업을 좀 하나하나 분석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9개 기업이나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큼지막한 기업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SM그룹을 한번 살펴보면 앞서 2010년 쌍용차가 매물로 나왔을 당시에도 관심을 가졌던 기업입니다. 재계 순위는 38위고요. 건설 기업인 삼라를 모태로 하는 기업입니다. 가끔 이 기업과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죠. 그러니까 연예 기획사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그 SM 엔터테인먼트와는 전혀 다른 기업이고요. M&A의 달인으로 불리는 오우연 회장 주도 하에서 이제 대한해운 또 SM 상선 등을 인수하면서 해운으로 이제 영역을 넓힌 업체입니다. 이어서 건전지 제조업체 백셀도 지금 갖고 있고요. 화학 섬유 업체인 TK 케미칼 뭐 이런 업체들도 잇따라 사들이면서 몸집을 키운 업체입니다. SM그룹의 강점이 뭔지 봤더니 보유 현금이 이제 1조 원에 달하는 것을 좀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수전에서도 우리는 대출이 필요 없다. 우리 자체로 뭐 인수 금액을 조달할 수 있다. 알아서 마련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올 정도로 자신감이 있고 또 그의 강력한 장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인수 후에는 자동차 부품 계열사와 뭐 시너지를 통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도 좀 뛰어든다는 계획이 이제 SM그룹의 계획입니다. 에디슨 모터스 경우에는 사모펀드 등과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번 인수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사가 뭐 전기 모터나 배터리 이런 쪽으로 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과의 시너지 효과를 부각을 하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카디스 원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AH 오토모티브의 창업자가 최근 설립한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쌍용차 인수를 관심을 갖고 기울여온 업체인데요. 여기도 인수 후보 중 한 곳이고요. 사실 업계에서는
여러모로 봤을 때 시너지가 가능하고 또 재무 구조가 탄탄한 SN그룹이 이번 인수전에서 다소 유리하다, 좀 앞서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쌍용차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어떤 업체가 쌍용을 품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앞으로 일정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네,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매각에 성사될 수 있는 여부는 인수하려는 그 회사의 자금력, 돈을 과연 이걸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쌍용 차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크게 두 축으로 나눠지고요. 현재 단계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쌍용차 인수를 원하는 회사들이 의사가 있다는 걸 표시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앞으로 그래서 아홉 곳이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 인수 의향서를 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요. 쌍용차와 매각 주관사가 이 한용 회계법인인데 인수하겠다라는 의향서 이런 부분을 제출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겠죠. 일단 서류를 잘 구비했는지 미비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부적격한 그런 요건이 있는지 이런 걸 가려서 일단 법원에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적격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 달 27일까지 예비 실사를 진행을 하고요. 이후 9월 중에 인수 제안서를 받은 뒤에 이제 여기부터 더 중요해지겠죠. 네. 인수 협상 대상자, 그러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 이건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매각 작업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네. 자, 끝으로 쌍용차 실적은 현재 상황 어떤지 그리고 거래 정지 언제까지 또 지금 진행되는지 그것도 좀 정리할게요. 김종 기자. 결국에는 이번 뭐 인수 협상 어떻게 되든 간에 관심은 뭐 실적 또 뭐 주식이 어떻게 될지 뭐 투자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쌍용차가 최근 17분기 연속 적자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또 5분기 연속 외부 기관으로부터 사업보고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상황입니다. 일단 올해 1분기 쌍용차 매출은 5,300억 원 수준으로요. 1년 전보다 17% 이상 매출이 줄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한 1만 8천여 대에 그치면서 이제 매출이 줄었는데요. 다만 영업 손실은 1분기 847억 원이었는데 이게 지난 전년 동기 대비 14%가량 손실이 줄어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뭐 자구 노력을 통해서 이제 적자폭을 좀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단기 순손실도 1,000억 원이 넘었었는데 크게 줄어든 863억 원까지 기록했으니까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악재가 굉장히 뭐 여전히 산적해 있는데요. 최근 전 세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뭐 이게 있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도 영향을 주고 있고 여기에 쌍용차가 최근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협력사에서도 납품 중단이 좀 이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때문에 앞으로 쌍용차 판매량이 더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2분기는 물론 3, 4분기에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쌍용차는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이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자산 재평가를 거쳐서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을 했는데 거래소가 올해 사업 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일인 그러니까 내년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내년 초까지는 상장 폐지를 피하게 된 상황이지만 매매 거래 정지 역시도 이때까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의 걱정이 당분간 이어지면서 좀 상황도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